자, 2022년 11월 고2 학력평가 문제 30, 31, 32, 33, 그리고 35번 하겠습니다. 30번부터 하겠습니다. 카운터 쉐이딩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카운터 쉐이딩 보호색에 관한 얘기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둥근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햇빛이 비추잖아요. 햇빛이 비추는데, 이 물체의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면은 햇빛이 비추는 이 위쪽은 밝게 보이고 이 밑에 쪽은 쉐이딩이니까 그림자가 져서 어둡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면은 다른 포식자가 얘를 잡아먹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견하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쪽은 좀 색이 옅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위는 좀 어둡게 하고 밑은 좀 밝게 만들어서 만약에 햇빛이 비치게 될 경우에는 위하고 밑에의 색의 농도가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식자가 볼 때는 그냥 평평한 주변 흙과 예를 들면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를 갖다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운터 쉐이딩이니까 그늘 지는 거에 반대 보호색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암이 여기엄 보호색 뭐 한글이 더 어렵네요. 해석하겠습니다. Counter shading은 is the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자, 시각적인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그 과정인 것이다. That provides camouflage, 위장수를 제공해주는 to animals, 동물에게.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만약에 태양빛이 어떤 물체에 빛을 비추게 될 때, from above, 위에서부터 그 물체는 will be brightest on top, 위에가 밝아질 것이다. 그렇죠, 가장 밝아질 것이다. 이거 단어 문제 조심해야 돼요.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그리고 이 물체의 컬러는 점차 어두워질 것이다. 밑으로 갈수록 toward bottom, 그죠? 여긴 밝아지고 여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This shading, 자, 이러한 음영은 음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군요. Gives the object depth, 그 물체에게 깊이감을 준다는 얘기죠. 입체감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입체감을 주고 allows the view to, 자, allow 목적어 to가 되겠죠. 그 보는 놈, 쉽게 말하면 포식자로 하여금 그 모양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thus, 따라서. 그래서 이제 even if입니다. 설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의 뜻이 되겠어요. 그 동물이 정확히, 하지만 uniformly, 균일하게 똑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as the substrate니까 밑쪽과 똑같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그것은 쉽게 보여질 것이다. When illuminated, 햇빛이 비춰질 때, 수동의 분사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however, 그러나 이제 이게 count shading에 관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darker above, 위에는 어둡다, than 무엇보다도 그 they are below니까 밑보다도의 뜻입니다. they are 다음에 여기서 dark가 생략됐겠죠. 그 밑에서 어두운 것보다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 열버지니까 똑같아 보이겠죠. 그럼 이렇게 플랫튼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그들이 위에서부터 빛이 비춰질 때그 darker back이니까 어두운 등 쪽은 is lightened. 자, 좀 밝아진다, 농도가 옅어진다의 표현이 되겠고요. And the lighter belly, 그리고 좀 농도가 옅은 배 쪽은 is shaded, 어두워진다. 음영이 진다. 쉽게 말해 그림자가 진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단어 조심하세요. is lightened, is shaded. 또 animal does, 그 동물은 따라서 appears to, 뭐뭐처럼 보인다의 뜻이 되겠죠. a single color, 단색인 것처럼 보이고 is blend in with, 섞인다의 표현이에요. the substrate니까 그 밑에 부분과 섞인다, 즉 평평해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attern of coloration, 이런 coloration pattern 혹은 counter shading은 destroys the visual impression, 그러니까 시각적 인상을 파괴시킨다, 모양의 인디오건이즘, 그 유기체, 생명체에서. 그것은 그 동물이 투이하도록 허용해준다. blend with its background, 그 배경과 주변 배경과 섞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반복될 때는 학습이 안 일어난대요. 우리가 적응하기 때문에 멍들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복이 갑자기 깨질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로 인한 학습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No learning is possible. 어떤 학습도 가능하지 않다. Without an error signal. 즉, error 신호. 쉽게 말하면은 뭔가 확 바뀌었다. 그런 신호가 없이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Organisms, 생명체는 only learn, 단지 배울 뿐이다. When, 뭐뭐 할 때만. Events violate the expectations, 주제가 되겠죠. 어떤 사건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때만, 위반할 때만 배운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죠. 순서 문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슬래시 걷어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잘 봐두세요.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 되겠죠. surprise, 놀라움은 is one of the fundamental drivers of learning. 학습이 가장 근본적인 유발자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imagine, ing 쓰고 있습니다. imagine, hearing, 자, 듣는 것을 상상해봐라. a series of 일련이 identical, 동일한, the same과 같은 뜻이죠. 그런 음표를 듣는다고 상상해보자. a. 자, 각각의 음표는 draws out a response. 어떤 반응을 처음에는 이끌어내요. 그죠? In the auditory areas of your brain. 당신의 auditory, 청각 분야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처음엔 이끌어내요. As the notes repeat, 그 음표가 반복됨에 따라 those responses, 그런 반응은 progressively, 점차적으로 decrease, 감소하게 된다. 그죠? 단어 문제 항상 조심해야 돼요. This is called adaptation. 이것은 적응이라고 불려진다. A deceptively simple phenomenon. 아주 눈을 속일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현상. That shows that, 대대화를 보여주는 Your brain is learning to anticipate the next event. 너희 두뇌는 무엇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예상하는 법을 배운다. 이 뜻이니까 anticipate, expect, 아니면 predict 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을 A 하니까 그 뒤에도 A가 나올 것이다. 그죠?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얘기가 되어있죠. anticipate의 의미는 갑자기 the note changes, 그 음표가 바뀐다. AAAA sharp으로 바뀐다. 그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Your primary auditory cortex, 당신의 주된 청각 두뇌는 즉시 보여준다. A strong surprise, 강한 놀라움의 반응을 보여준다. 자, 도치 일어나고 있으니까 외우세요. 나돈니의 도치가 되겠죠. 그래서 phase에서 s가 빠지고 앞으로 does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adaptation은 fade away 아니면 vanish, 사라지다 이 뜻이 되겠죠. 그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돈니 뻗쓰고 있습니다. additional neurons, 추가적인 그 신경세포가, 뇌신경세포가 begin to vigorously, 강력하게 fire, 발진하게 된다. in response to unexpected예요. 그런 예상치 못한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단어 조심하세요. And it's not just the repetition that leads to adaptation. 그리고 이때 강조용법이에요. 문장 살짝 암기해 두세요. adaptation을 이끄는 것은 그러한 반복인 것 뿐만 아니다. Not just 나돈이의 뜻이죠. 반복 말고 딴 것들도 adaptation을 이끈다라는 내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사실상 빼고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순서 문제로 나와줬고요. 자,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아니면 what counts, 다 중요한 것은 is whether the notes are predictable.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음표가 예측 가능하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빼고 밖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 if you hear an alternating, 번갈아 하는,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AB 이렇게 번갈아 하는 그런 음표, such as ABABA와 같은 음표를 당시 듣는다면 your brain은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진다, get accustomed to 같은 표현이 되겠죠. 익숙해진데 this alternate의 명상이 되겠죠. 이러한 번갈아함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the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s, 당신의 청각 분야의 활동은 또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it's an unexpected repetition such as ABABB that triggers a surprise response. 또한 이때 강조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유발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놀라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ABABBA와 같은, 자,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반복인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Unexpected repetition도 역시 predictable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단어 문제든 뭐든, 뭐 순서 문제든 빼고 바뀌든 주제든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32번 내용은 뭔가 시장이 잘못돼가지고 은행 같은 게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금융시장은 그런 실질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공포만으로도 금융시장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사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가 되겠죠. The 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전 세계 경제시장의 연결성은 자, make it 형용사 씁니다. 오형식이에요. It, 월러럽은 취약한의 뜻이죠. 여기서 it는 economic market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2랑 항상 같이 나와요. Potential infection이 그러니까 잠재적 감염 현상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Financial failure, 금융 실패는 can make its way. 자, make one's way는 가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From borrowers, 그러니까 빌린 사람들, 채무자에서 to banks, 은행까지 to insurers 보증인까지 갈 수도 있다. Spreading like a flu니까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독감처럼 퍼지면서 이 뜻이죠. 분사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unexpected characteristics, traits 같은 뜻이죠. 특징에 의미합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의 표현이고요. Such infection in the market, 시장에서 그러한 감염에 관해서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특징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우에어 보이시고요. 빼고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금융시장이 뭔가 실패하게 되면 뭔가 사고치게 되면 쭉 연쇄 반응으로 망할 수도 있다. 근데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fection can occur. 그러한 감염은 즉 퍼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Occur는 수동태 쓰면 안 돼요. Even without any contact, 심지어 어떤 접촉도 없이의 표현입니다. A가 망하고 연쇄적으로 B가 망하고 C가 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접촉이 없이도 그죠? 그런 감염 현상은 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A bank might become insolvent. 은행은 지급 불능 형태가 될수 있다. 이게 bankrupt, 파산하는 겁니다. 돈을 갖다 받았는데 내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돈 없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Even without having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Have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any of its investment니까 그 투자가 실패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서도 의 표현이 되겠어요. 이거 have는 당하다 이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한 은행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데도 지급불능 상태, 쉽게 말하면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Fear and uncertainty can be damaging의 표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원래는 이게 추론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추론 문제로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뭐 빼고받기 문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포하고 불확실성도 damaging, 손해를 입힐 수 있다. To financial markets,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just as 무엇과 똑같이 cascading failures, 그러니까 연속된 그런 실패와 똑같이 due to bad investments, 그러니까 나쁜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연쇄 도산과 같이 공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빼고받기 조심하시고요. If you woke up tomorrow, 만약 우리가 내일 일어난다면, 그리고 believe that bank X would be insolvent, X란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거라고 믿는다면, then 그러면 it would become insolvent. 그것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망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사실의 표현이 좀 암기하시고요. 여기 however, in fact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It would be now forced to fear that others believe that bank S was going to fail, or just to fear our collective fear. 자, it는 가주어가 되겠고요. force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for는 항상 같이 가죠. 의미상주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뭘 두려워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을 망하게 만드는데 충분할 것이다. Others believe that bank X was going to fail. 딴 사람들이 은행 X가 망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망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to 연결되어 있죠. 혹은 or just fear, our collective fear. 우리의 집단적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No. You might all even know that. 우리는 아마도 대디아를 모두 알 것이다. Bank X was well managed with healthy investment. 은행 X는 잘 관리되고 있다. 건강한 투자와 함께. 그러나 if we expect others to, expect 목적어 to 형식 동사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할 것이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한다면 then 그러면 we would fear, 우린 두려워할 것이다. 외우시고요. Being the last to pull our money. 돈을 인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까봐, 쉽게 말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이 표현이죠. The last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죠. Financial distress, 그러니까 금융의 스트레스는, 금융적 공포는 can be self-fulfilling, 자기 충족적이니까 자기 실현적이 될 수 있다. 의 표현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ticularly 특히 troublesome, 문제가 되는 그런 면모일 수도 있다. 그죠? 금융시장의, 즉 공포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 fear and uncertainty부터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하겠습니다. 33번은 음수에 관한 얘기예요. 음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gative numbers, 음수는 all of more abstract 외우시고요. 훨씬 추상적이다. 양수보다도 you can see negative 4 cookies, 당신은 마이너스 4개의 쿠키를 볼 수 없으며 you certainly can eat them, 그리고 분명 그것들을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you can think about them, 당신은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리고 you have to,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 In all aspects of daily life, 일상생활의 모든 면모에서 from deaths, 그러니까 빛에서 to contending with freezing temperatures, contending with는 싸우다, 씨름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마이너스의 온도와 싸우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표현입니다. to가 전치사예요. from to기 때문에 ing 쓴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nd가 contending하고 parking이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ing 써줘야 돼요. 그리고 parking garages, 차고에 이르기까지, 차고는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모두 음수를 생각해야 된다. still, 그러나 many of us haven't quite made peace with, make peace with는 평화롭게 지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still은 그러나의 뜻이고요. 우리들 많은 수는 음수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이 표현이죠. 사이가 안 좋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People have invented all sorts of funny, real mental strategies. 사람은 발명했다, 모든 종류의 웃긴 조그마한 정신적 전략을. To sidestep, 그러니까 뭐 피하다, avoid의 뜻이 되겠습니다. The dreaded negative sign, 그 무서운 마이너스 사인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아니면 요게 빼고밖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수랑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위치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거기에 관한 피하는 방법이 이제 끝까지 나오겠죠. On mutual fund statements, 그러니까 mutual fund, 뭐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고 나와 있네. 그 투자 신탁에서는 losses, 즉 손실은 negative numbers, 마이너스는 are printed in red, 빨간색으로 인쇄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잘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Was stuck in parentheses, 괄호 속에 집어넣는다.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수동태 쓴 거 기억하시고요. 투 부정사. 어떠한 마이너스 사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되겠죠. The history books, 그 역사책은 Tell us that, 우리한테 말해준다. Julius Caesar는 was born in 100, BC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서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서. The underground levels in a parking garage, 그러니까 주차장의 지하층 수는 종종 어떤 designations, 표시를 가지고 있다. B1, P2와 같은,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쓴다는 얘기예요. Temperatures, 온도는 one of the few exceptions, 몇 개 안 되는 예 중 하나이다, 이 표현이죠. few 다음 복수명 샀습니다. 사람들은 folks do say, 말한다. Especially here in Ithaca, New York, 특히 뉴욕 이타카 지역에서는 that is minus 5 degrees outside, 밖에 마이너스 5도야 라고 말한다. 비록 even then, 그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5 below 0 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그 마이너스 사인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 요 that은요 something을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리키는 좀 약간 이상한 문법이 있어요. THING 부트 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문사를 대수로 쓴다라는 꼭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문법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대수로 일단 외워두세요. 내신 준비할 때는. 그렇게 불쾌하게 보이는
그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3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일종의 열등감이라서 남한테 숨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of 뭐뭐 중에서의 뜻이고요.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난 is 문장 살짝 암기하세요. 비교급하고 부정어가 쓰이면은 최상급적인 표현이 되겠죠. 난 is trickier or more elusive than envy. 질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elusive는 이해하기 힘든 뜻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다. It's very difficult to actually discern the envy. 질투를 구분하다 혹은 알아내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질투를 구분하다 혹은 알아내는 것은 아주 힘들다.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s.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에게 어떤 동기를 주는. The reason for this elusiveness.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단순하다. 뭐 simple 아니면 straightforward. 이런 단어 써도 괜찮죠.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the envy. 우리는 그러한 질투를 표현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envy, 부러움은 entails 무엇을 야기하는데 the admission to ourselves. 자, 우리 자신에 관한 인정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이제 무슨 인정이냐? 동격에 대해 나오겠죠. We are inferior to. 우리는 be inferior to 씁니다. 뭐뭐보다 열등하다. 다른 사람과 보다 열등한데 in something we value.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어떤 면에서 열등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도치로 나오겠습니다. Not only 다음에 it is가 is it로 바뀌죠. 그래서 부정의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뭐가 it 가주어 to 여신 주어요. Admit this inferiority. 이러한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not only 쓰고 있습니다. It's even worse. 그리고 훨씬 더 안 좋다. For others to see that.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딴 사람이 보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것 역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s of envy, 그 초기에 그 질투감을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이 뜻이 되겠죠. as soon as, 거의 하자마자 We are motivated to disguise. 우리는 숨기고자 한다. 뭐 conceal, 숨기다. 아니면 keep to oneself가 혼자만 간직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숨기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자 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It's not envy we feel, but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질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물건이나 집중의 분배에 관한 불공정이야. 왜 저 사람만 집중해? 아니면 왜 저 사람만 저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분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Resentment at this unfairness.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에 관한 분노, 심지어 앵거도 역시 분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노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